방금 지난 곳은 홍해문입니다. 일본이 자국의 조개질을 확장하기 위해 만든 문이지요. 아, 이곳은 제물포 구락부입니다. 제물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사교장으로 쓰던 곳이지요. 저기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은 존스톤 별장입니다. 인천에서 지어진 서양 건물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전해지고 있죠. 에이, 연료가 거의 바닥났군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꽉 잡으세요. 인천 개항장행 여행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과 신나는 모험을 하고 싶네요. 안녕히 가십시오.